지금은 TV에 자주 안 비치는 것 같아? 나 손이 너무 많이 떨리는데 이상 뭐 사고 나갖고 누가 있는 것 같아? 망자? 이번에도 선생님께 오로지 신점으로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가보려고 합니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임씨고요. 남자예요. 생년월일은 87년 5월 11일 양력입니다. 노예 연락이 좋아했던 사람이래. 맞습니다. 그룹에 있었다? 모르겠어. 우리 동자가 지금 그러는데 내가 동자를 안 신뢰했는데 또 신뢰해. 우리 동자가 또 연금하니까 우리 동자를 또 실려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자는 지금 노래한다 그러고 뭐 연기도 했다고 그러고 다양하게 이렇게 뭘 했나 봐. 그 운동도 좀 좋아하시고. 근데 지금은 TV에 자주 안 비치는 것 같아? 잠깐만, 이 사람 뭐 사고 났죠? 우와, 씨. 근데 우와. 소리 끼치네. 왜 그래요? 근데 지금 사고 났죠 하는데 온몸이 뭐지? 덜덜덜 떨려. 왜 그래요? 나 손이 너무 많이 떨리는데 이상 뭐 사고 나갖고 누가 있는 것 같아? 망자? 좀 몸이 많이 떨려. 지금 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몸이 많이 떨리고 조금 누가 죽은가 봐. 사고로. 지금 맞아요? 최근에 그 임세웅 씨의 그 누구야? 사주를 제가 드렸는데요. 네. 2AM이라는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갔어. 솔로 활동 그리고 연예계 배우 활동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무단을 횡단을 하던 사람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사고가 보이고 누가 돌아가셔 죽었나 봐. 그러니까 그 망자가 지금 갑자기 훅 실린 것 같아 지금. 선생님 말이 안 되네요. 지금 몸이 내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이게 조금 죄송해요. 망자가 조금 이렇게 실리다 보니까 방송 중에 조금 내가 조금 힘든 기운이 조금 있거든. 그런데 우리 누가 이름이 뭐라죠? 임스롱이라는 임스롱? 2AM이었던 가수분이고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임씨 집안으로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난 신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윗대에 불리던 말이 안 돼가지고 내 얘기 해주세요. 불리던 할머니가 좀 있으신데 이 집안으로는 좀 그분을 좀 공을 좀잘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임씨 자손에게 그 나쁜 기운이 조금 뻗쳤어. 그러다 보니까 수롱 씨? 우리 수롱 씨가 조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기운이 조금 답답하다 그러시네. 여러분들, 그 선생님 계정에 있는 모든 영상들은 저희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카메라랑 장비만 딱 들고 와가지고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100% 리얼 저희가 보장해드리고요. 지금 뭐 솔직하게 선생님 촬영하실 수 있는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는 좀 정보력 있는 걸로 좀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힘들어. 같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